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참 귀한 거죠.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우리가 일본의 성장을 따라가면서 참 돈을 많이 벌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고령화를 겪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성찰하고 반성하고 직시할 수가 있으면은 일본이 치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본이 했던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여기 4월 10일 총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면은 그게 답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한테 너희들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총선 전모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다 들어 있는 거죠. 이 출판인을 활동하셨던 최태림 님이 페이스북에 이제 의욕적으로 이 선거 사기 문제를 계속 다루시는데 세 번째 여러분들 그걸 올렸네요. 세 번째 한동훈 위원장의 선관위 촉구 약속해 주는 것이 거의 없다. 2023년 서울 강서 보궐선거 조작의 무시무시한 의미. 제가 주장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주장을 담고 있지만 저의 주장을 좀 이렇게 객관화하기 위해 가지고 한 분을 모셔서 이렇게 글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영상을 직접 여러분이 방문하셔 가지고 최태림 이 출판인의 글을 보실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 그 영상 내용 가운데 가장 앞거는 앞에서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그래프입니다. 37,771표를 사전투표율을 7.7% 내외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이렇게 쑤셔 넣어가지고 2023년도에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를 많이 받은 것. 아주 간단한 그래프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현주소 4월 10일 총선이 선거 부정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이렇게 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격차가 더불당은 17.5% 국민의힘은 -17.5%입니다.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쑤셔 넣었기 때문에 2020년도 지방선거하고 2023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50장 나왔는데 2023년도에는 88장까지 나온 겁니다. 바로 위조 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더불당 후보에게 표를 더해주는 표를 얻는 방식이 4월 10일 총선에 사용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주장을 제가 계속해왔고 그 주장을 최태림 씨가 입장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두 가지 특징 총선을 앞두고 심한 표시가 나는 것을 불살 조작을 했다. 안면 몰수하고 조작하겠다는 겁니다. 조작해도 대통령 아무도 찍소리 못한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용기 백배일 겁니다. 단순하고 조악한 유령 투표지를 동원했다. 표 은기 수법입니다. 위조 사전 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쑤셔 넣어주는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가장 핵심 내용을
출판인 최태림 씨가 정확하게 정리하신 겁니다. 이 내용은 바로 4월 10일 총선에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특별주의. 최근 국힘당 한동훈 위원장의 선관위에 대해 촉구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은 부정선거 방지에 거의 효과가 없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위조투표지 제조에 여러분들 방지 효과가 있는데 그것 또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전에 10일 전에 등록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 쑤셔 넣는 방법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유일하게 그것은 바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것. 투표소 안에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보시면은 강서보궐의 심한 조작 플러스 마이너스 17.5% 차이값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 35%를 조작한 겁니다. 17.5%를 훔치고 17.5% 더해줬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강서구의 사전투표자 수의 35%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실제 민심을 속이겠다는 뜻이다. 민심은 아랑곳하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정한 대로 사전투표를만 그냥 발표하고 뻥튀기해서 그냥 쑤셔 넣겠다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비싼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비 걸지 말라는 뜻이다. 예방주사 효과인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 7.9%를 조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329만 표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러면 214석 정도를 차지하는 겁니다. 지역구만. 대표라는 겁니다. 결국 그 정도 조작을 하겠다는 뜻이다. 214석이니까 뭐 180석 이상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셨으면 최태림 씨가. 제가 오늘 출판인이고 초기의 4.15 총선 이후에 이 선거 문제를 굉장히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공병호 TV도 자주 나오셔서 예, 인터뷰도 하신 분입니다. 다른 의견이지만 저하고 여러분들 일치하는 겁니다. 단순 표원기 또는 유령투표수법의 담긴 의미 국민들의 감시가 강화되어 플러스 마이너 정밀 조작이 힘들어졌고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을 더 이상 겁내지 않는다. 여당 후보가 부정선거로 낙선해서 소송을 제기할 의지가 박약함을 간파했다. 소송이 들어와도 사법부에서 뭉갤 수 있으면 알았다.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 민경욱 전 의원처럼 대드는 국회의원들은 후보는 없을 겁니다. 그거는 곧발로 대한민국의 선출직 공직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같다기 때문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마지막일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선출직 공직자로 나오겠다는 사람이 선관위에 대해들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해들면은 그러면 지역 선관위에서는 표 통을 다 갈아치워 가지고 그냥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은 법원이 질질 끌다가 정권 바뀌게 되면은 그냥 뭡니까 원고적 소속 기각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유감스럽게도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서 선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봉쇄가 된 겁니다. 이번에 법원 행정처장의 인천광역시 연수원에 여러분들 무력화시킨 사람이 법원 행정처장 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씨가 훈장 벗고 나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씨가 여러분들 친정인 대륙 아주 법무법인으로 갔죠. 법무부 대륙 아주 법무부민의 선관위 가장 큰 고객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 세금으로 다 선거 여러분도 소송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에서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동훈 씨한테 더 이상 기대를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국힘에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망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국민들이 여러분들 각성해서 여러분들 대들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각성해서 대들 수 없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제 현장 체험 내용을 이제 정말 부정하려면은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니 원천적으로 사전투표 폐지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고 현장의 투표 개표소에 직접 경험을 해본 분 박종철님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러나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투표소 단위에서 사전투표자수를 개수할 수 있도록 현장 수기 작성하는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을 작성해서 전국에 18,000개 정도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소 단위에서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측정하는 개수하는 작업들을 국민의힘이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글을 보고 박종철님의 페이스북을 쭉 이렇게 타임라인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 시가 있네요. 심판의 날.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은 지금 새벽이 오고 있음을 알까? 동이 트기 전 황막한 강야. 거기서 목 터져 외치는 사람이 있다. 세상이 아직 어둠에 쌓여 누구 보는 사람 하나 있겠냐만 공의와 정의의 능력의 눈으로 항상 굽어 살피는 하늘이 있다. 공의와 정의의 능력의 눈으로 항상 굽어 살피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그거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칠옥 같은 여름 어둠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고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 하나 자신들이 저지른 그런 악과 사악함이 발각이 돼서 단죄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약간 40대에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최인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이 선거 부정이 어떻게 밝혀질 수 있겠냐. 우리 세상인데.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무지막지한 무자비한 범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밝혀졌고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하와이로 떠나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어제 오늘 밝혀진 바와 같이 여러분들 60년 3.15 부정선거 이후에 대한민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 가지고 최소한 선거 문제만은 깨끗하게 이름 관리하는 나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전자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되고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대부분의 이름들 제도장치인 통합선거인명부의 도입 사전투표 양일간 4박 5일 전에 실시 거소선상투표 실시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즉시 삭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으로 가름 이런 모든 장치들이 결국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국민들을 모르게 그렇게 다 통과되고 2014년 보궐선거부터 사전투표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가지고 놀랍게도 그동안 가졌던 선입견이나 통념과 달리 바로 2016년 총선부터 전국의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구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권역에서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발각이 됐고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관내 사전투표 조작,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제외국민투표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름들 장착됐던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는 2016년에 새누리당이 이름 여당으로 집권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바로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 중심으로 해서 부정선거가 자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16년 총선은 비교적 깨끗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더불당 민주당 내에 있는
그런 586 운동권을 중심으로 해서 좌파 장기 집권을 고착화하기 위해 가지고 부정성을 단행했다. 이렇게 이런 받아들여 왔습니다만은 그 통념과 선입견이 여지없이 깨지는 일이 바로 제야 H님이 분석한 2016년 읍면동 사전 빼기 당일 차이값 전수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선거 사기가 10번 발생한 겁니다. 10번씩이나 부정선거가 발생한 것이고 문정권 하에서 6번, 윤석열 정권 하에서 3번,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 번의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동안에 다른 공직선거도 좀 조사하게 되면 더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을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공식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에게서 선거 부정 문제의 해결을 어떤 기대도 가질 수가 없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오늘 그러던 차에 여기 박종철님이 쓴 이게 어느 식군지 아니면 박종철님 개인적인 그런 단상인지 모르겠지만 심판의 날 어둠 속에 가는 자들은 지금 새벽이 오고 있음을 알까 동이 트기 전에 황막한 광야 거기서 목 터져 외치는 사람이 있다. 세상이 아직 어둠에 쌓여 누구 보는 사람 하나 없겠지만 공의와 정의의 능력의 눈으로 항상 굽어 살피는 하나님이 계신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사실과 진실에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예.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 마무리 여러분 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도 오전 5시에 여러분 어김없이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런 진군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편안한 토요일 되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